금오산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계에 있는 산이랍니다. 케이블카 타고 만날 수 있는 시원하고 멋진 폭포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희처럼 아이들과 함께 케이블카 타고 가볍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케이블카는 왕복권과 편도로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편안하게 올라가셨다가 계곡길 따라 하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오산 케이블카는 15분마다 운영하고 있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는 1974년에 개통한 총 길이 805m로 해운사가 있는 산 중턱까지 편도로 약 6분이 소요됩니다.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와 달리 양쪽으로 개방된 창문 덕분에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전망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케이블카랍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해서 해운사에서 금오산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니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셨다가 금오산 정상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지요. 아름다운 경관을 케이블카 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곧 다가올 가을에는 멋진 단풍 풍경이 반겨주겠지요. 가을에 단풍 구경하면 더 좋을 금오산 케이블카랍니다. 상북 케이블카 탑승장에는 넓은 매점도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있어서 등산하다가 쉬었다 가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 내려서 바로 만날 수 있는 해운사에 다녀왔습니다. 금오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사는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사천왕문, 산문 등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해운사는 금오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랍니다. 해운사를 둘러보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과 새 소리가 좋았던 금오산이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계곡에 앉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도 시원한 계곡을 보면서 금오산 명소인 명금폭포를 찾아 올라가 보았습니다. 폭포는 케이블카에서 길도 잘 되어 있고 100m 정도라 케이블카 타고 내려서 방문해 보시기에 좋은 곳이랍니다. 명금폭포 바로 아래 징검다리까지 금방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명금폭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맑은 물이 암벽을 따라 떨어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폭포였습니다. 시원한 폭포수를 뒤에 두고 과자와 음료를 간단히 먹고 쉬었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러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계곡물 시원하게 놀다 갈 준비도 해서 와야겠어요. 그냥 돌아가기에 아쉬워서 계곡물에 손을 담궈 봅니다. 계곡에서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가까워서 아이들과 또는 어른들과 함께 오기 좋은 곳이랍니다. 금오산 초입에는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고 케이블카가 있어서 편안하게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시원한 폭포와 아름다운 절이 있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은 경북의 멋진 금오산이었습니다. 경북 구미 금오산 케이블카 타고 놀러오세요. 시원해요.